원래 네. 성향이 그렇게 죽상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소심하죠. 성격이. 자신감도 없고. 근데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앞에서 뭐 오늘 무료 당첨돼서 오셔서 웃어도 뭐 점을 봐서 웃으란 뜻이 아니라 내 삶이 불행하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죽상 쓰면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거야. 언니 인생은 근다고 해서 언니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태어났을 때 눈 뜨자마자 내가 기억할 때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아본 적은 없잖아. 네. 안 그래? 네. 기억할 때 손에 들 생각나는 것은 집 우다당창 부시는 소리 그거 도망다니는 거 누가 잡힐까봐 잡히면 마주 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인생밖에 안 살았잖아.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웃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죽상이 지금도 죽상이면 어쩌자고? 엄마 네.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엄마한테 정신 차리세요 안 차리세요 할 필요는 없지만 엄마 여기가 너무 아파요. 와 그리고 머리가요 지금 향수 좀 뿌려놨거든요.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요 늘 머리가 아파요 엄마는 아닌가요? 크게 대답해 주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면 지긋지긋 소리도 듣기 싫은 분이 아버지예요. 예. 근데 왜 아버지가 한 번씩 보고 싶어요? 그 지긋지긋한 분이. 의지하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이나 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는 그게 부러웠다. 그게. 그러면 후회도 되죠. 왜 내 아버지는 그럴까. 그러니까 후회는 좀 되죠. 아까 그랬죠. 눈 뜨자마자. 내가 생각하는 나이에 내가 아버지를 기억했다. 술을 고준 망태. 네. 와당장! 집 두드러 부시는 거. 내 엄마 머리 짚고 흔드는 거. 우리 가족들 네 명인가요? 네. 네 명 때린 거. 그래서 언니 식구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공포 속에 살았을 것이고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내 아버지 그늘이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 집에서 와당창 소리를 지르는데 밖에 나갔다고 친구들이 언니 좋아하겠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녀도 가방 메고 혼자 다녔을 거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힘든 인생을 당해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너는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지 않니? 라고 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너 인상을 보시면요. 집에 애들도 안 웃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그쵸? 내가 아픈 상처는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는 게 엄마예요. 엄마. 정신 차리시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말입니다. 순간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 엄마 좀 태워주세요. 우리 아버지 말 좀 태워주세요. 아니 시부럴 자기들이 딱 말해버리면 오라는 것도 안 와. 어? 내가 어떻게 해주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둬야 된다고. 아버지 북녘당을 보고 사신 분이 아버지세요. 일평생을 당신 살아있었을 때 아버지가 술 한 잔 마시면은 할머니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묻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왜 그러냐면 술은 많이 드시고 내 식구들한테는 남봉꾼이었지만 밖에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셨거든. 예. 어마어마하게. 예. 당신이 안 먹고 내 식구들을 먹었던 입 속에 다 빼서 남들 줘야 될 만큼 정이 많으신 분이었어. 왜? 북녘당에 내 엄마 아버지를 두고 와서 이 대한민국 넘어와서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대. 전해주는 거야. 왜 전해주냐. 언니 정신 차라고 전해주는 거야. 굳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조상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전해주는 거야. 근데 아버지 돌아왔을 때 술을 당신 인생은 당신이 포기한 인생을 산 거야. 늘 술 없 밥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 인생이었다고.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술만 마시면 엄마가 이랬지 아버지가 이래 본 적은 없다고요. 그렇죠? 아버지는 집 지킨이라고 집 누가 돌나갈까 봐 누가 훔쳐갈까 봐 일을 안 하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피해서
집 들어오기 싫었다고. 본인도 식구들 다.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그치? 그 어렸을 때 병이 지금 나이 먹어서는 잊어야 되잖아. 안 그래? 나이 먹어서는 신랑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그치? 애들하고도 조용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어? 왜 내가 살려면 자꾸 삐뚤어지고, 삐그러지고, 일이 안 되고, 자꾸 옛날 기억만 나고, 신랑이 근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어? 직구리만치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걸로 살림하기에는 너무 벅찬 걸로 보여요. 그쵸? 그리고 한번 물어봐요. 아버지 산소를 여기서 정말 지금 이 집에 왜 내 식구들은 이렇게 안 되나요? 내 형제들은 이렇게 안 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식구들이 아버지 산소 잘 못 쓰고, 물론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 산소 잘 못 쓰고 피는 저기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다 몸이 아프든지 언니처럼 우울증이 알아서 심하게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든지 몸이 괴로워서 다 그랬을 거야.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엄마는 이 몸이 뼈가 안 아픈 적이 없고 몸 자체가 안 아픈 적이 없고 늘 긴장 속에서 내 사남에 자식 지키고 산 게 부모였을 거야. 당신 엄마였을 거야. 안 그럴까? 네. 네. 맞지? 네. 근데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죠? 네. 그쵸? 아버지, 죽은 아버지, 어? 뭐, 이제 생각하면 뭐 할 거야. 이미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면 좋았을 텐데, 당신 한이, 어?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걸 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그런 말 썼대? 내가 애들을, 뭐라는 사람만 잡았더니, 내 유튜브에 댓글 달았대. 40년 만에 용서를 보고,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하셨으니까, 애들 잡는 사람 모두 욕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딱 그 짝이야. 지금 오늘 저 장신이 전 본다고 내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이번 곤치지 않는 이상. 안 그래? 한번 물어볼게. 9월 달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9월 달. 저번 달이요? 9월. 옛날에. 그때쯤에는 외할아버지 같은데. 9월 달. 그걸 또 물어볼게요. 8월 달 누가 돌아가셨어요? 2~3개월 전에. 7, 8, 9. 돌아가신 분은? 10월. 이 무렵을 말하는 거야. 가족 중에 불명이 있을 텐데. 옛날 나 어렸을 때 내 바로 위에 언니. 응. 우리 집에서 돌아가신 분은 위에 언니하고 아버지, 그리고 2월달에, 1월달에 큰언니. 1월달에? 예. 이번 1월달에? 예. 그러면 내가 9월달, 7월달 했으면 1월달이라고 말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말했잖아, 올해. 올해요? 얼마 안 됐다고. 예. 돌아가신 분이 얼마 안 됐다고. 예. 그분도 혹시 물어봐봐. 그분도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내출혈로. 여기가 나 지금 언니한테 말하는 거 뻘로 들으면 안 돼요. 아까 내가 뭘 했어요? 네. 심장이 언니 집은 다 안 좋다고 했어요. 이 심장이. 네. 그래서 이게 언니네 식구들은 다 어지럼 병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올라치야지 이것도 머리에 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네. 또 이제는 내 식구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형제들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는 그래도 주고받는 정은 있었다고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 그렇죠? 예. 근데 하나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가 나 따라왔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라고요. 어? 내 엄마는 지금 딸이 연락이 안 오니까 왜 얘가 연락이 안 오지? 얘가 연락이 안 오지? 이러다가 엄마가 바보 아닌 이상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엄마가 이거 엄마 알면 엄마 기절하고 쓰러져. 당신 엄마 쓰러진다고. 어? 당신 너도 녹 먹고 있을 때 아니라고. 언니 따라 저승 가고 싶어요? 아니죠. 애들 지켜야 되죠. 애들 둘이에요? 셋이. 하나 나가서 살아요? 아니요. 둘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요? 응. 큰애가 그냥 느낌인데 이제 군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대학교 하고 그러면은 나 자취할 것 같아. 보내요.
왜냐면 둘이밖에 안 보인다고요. 셋이 있는데 둘이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못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고요. 네. 보내세요. 그리고 언니 집에서 사는 그 집도 네. 집도 자리가 좋지 못해요. 언니 사는 집. 네 집이요, 네 집. 우리 집이요? 네 집 말하는 거, 네 집.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집에 들어가서 정화 좀 시키고 꼭꼭 집 닫아놓지 말고 무슨 커튼 딱딱딱 쳐서 나무 못 보게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고립된 생활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어? 지금 내가 고립된 생활을 지금 6년 전부터 어렸을 때 고립은 고립이고 결혼해서 고립이 6년 전부터 지금 고립이 심하거든요. 아닌가요? 맞죠? 이게 고립된 생활이 자꾸 했다가 언니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니까 언니가 밖에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좀 운이 좀 터요. 내년부터 트니까 제발 그 죽상 좀 그만 쓰고 있으라고. 어? 나는 이분들네 이 얼굴 상박대기야 그런 거. 얼굴 상박대기야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웃음이 없고 우리 얼굴 보고 정말 안 봐. 이게 뭐 언니의 여기 그늘든 그 이것도 간상점이야. 간상을 보고 점을 보는 거라고. 그럼 내가 언니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언니 마음 지키를 타니까 안 아는 거라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야? 응? 그러니 아까 말했어. 아버지 산소 잘 못 써놓고 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그 자리야. 항상 신용불량자에 그 꾸러 다닌다 그래야지. 돈 꾸러 다닌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밖에 안 산다고. 다 그런다고 식구들이. 그러면 아버지 산소를 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훗날에 뿌려드리세요. 북녘당. 아버지 고향이 북녘인가 봐. 북한인가 봐. 임진강에다. 예. 북녘당 내 고향에 내 엄마 내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내려와서 내 부모 그리고 살았고 내 아버지 그리고 살았지. 한국에서 그닥 재밌는 생활을 못 살았다고.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술 한잔 마시면 우리 한량이라 그러죠. 노래 부르면서 술 한잔 마시고 했던 말 또 하고. 응? 그건 우리 아빠하고. 응. 또 가고 싶다. 아버지도 그랬다고. 아버지도. 어? 아까 그랬잖아. 신랑하고도 언니하고도 그늘이 맞지 않는다고. 신랑하고 살면은 따로. 방에. 언니 방, 신랑 방. 뭔 말인지 알지? 밥을 해줘도 먹어. 말이 그 마음이라고. 요거 드세요가 아니라고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아버지 이렇게 그 산소 그 자리가 원래 안 좋아요. 그래서 언니 식구들이 다 몸이 아파요. 다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게 불어나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꿈을 꿨는데 언니가 꿈에서 다 쓰러진 이제 한쪽 이제 기울어진 집에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왔대요. 조상이고요. 네. 기울어진 집은 집이 망하다는 걸 또 예고를 하는 거고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아까 한쪽이 꿈.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게 안 좋은 거죠. 최악인 거죠. 응? 정신 차리시라고요. 어? 내 인상이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삶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나온다고요. 그래도 표시 내지 말고 애들을 봐서라도 웃으라는 뜻이에요. 웃으면 없겠지만 내 아버지를 어깨다 지금 치고 다녀요. 그래서 저 예!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죽은 자를 먼저 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하잖아요. 장실은 일해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맞죠? 술 마시고 맨날 그냥 집 지키는 인생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을 맨날 지켰다는 소리가 아니라 놀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그게 또 아버지 자리까지 산소 자리까지 엉망이다 보니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아프다. 어? 그 도산도 또 재산도 불러나지는 못한다. 아버지 언니가 옛날에 선도제까지 다 보내드렸다는데 그거 안 좋은가요? 선도제에서 보내드린 건 잘한 건데 네. 아버지 자리가 안 좋다고 말했잖아. 자리가! 자리가요? 산소 자리가! 그 선도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됐죠?